로그 값을 문자로 나타내기 이렇게 했다. 그러면 로그 10의 2는 A고요. 로그 10의 3은 B다. 그러면 로그 10의 1.08을 AB로 나타내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로그 1.08은 어떻게 했어? 로그 10의 100분의 108 이렇게 쓸수 있다. 이해됐어요? 그럼 108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그럼 얘는 숫자를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로그 10의 108 마이너스 로그 10의 100 이렇게 쓸수 있다. 그렇죠? 그럼 108을 인수분해 해보자. 얘는 9, 1, 2, 4, 3 이렇게 되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할수 있네요. 그럼 얘를 다시 써보자. 로그 10의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그리고 얘는 몇이니 숫자로 바꿀 수 있다. 몇이야? 2의 제곱 5의 제곱 곱하기 1. 뭘 그렇게 복잡하게 10이잖아. 100이고 100이고 10이잖아. 100은 10이 몇 승이야? 2. 2승이야. 2. 2야.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쓴다고. 그럼 얘 나눠줄 수 있죠? 로그 10의 2의 제곱 플러스 로그 10의 3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얘는 2 로그 10의 2 플러스 3 로그 10의 3 이렇게 나오고 숫자 빼먹지 말고. 그러면 로그 10의 2가 A죠? 얘가 A다. 그래서 얘는 2A. 로그 10의 3이 B다. 플러스 3B 마이너스 2. 이렇게. 2A 플러스 3B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네요. 네.